올리브인데요. 품종은 시프레시노라는 품종이에요. 다른 올리브에 비해서 한 달 정도 꽃이 개화가 좀 빨라요. 두 번째 장점은 열매가 다른 거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내한성이 영하 15도까지 강원도에서 강릉에서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올해 출하 예정인 건 30만 주 정도. 요게 지금 시중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 3만 원? 얼마짜리로 만들어 보실 예정인지? 8만 원까지. 네. 1년 안에 만들고요. 기본적으로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주지의 힘을 많이 눌러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두 개 중에 주지는 얘가 주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지에 더 가지가 많이 달려있죠. 보면 다른 가지에 비해서 굵잖아요. 세력이 센 것들은 다른 가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잘라냅니다. 70에서 80을 잘라냅니다. 네. 주지 중에서도 마지막 위에 주지라고 판단되는 놈을 굵기로 판단을 하고 다른 거보다는 좀 과도하게 잘라내는 게 좋고요. 일단 생육 속도는 일반 화분보다 2배에서 진짜 3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을까. 일단 한번 시작해볼까요? 제주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오정욱이라고 합니다. 이게 올리브 나무인데요. 전부 다 마사로군에다가 식재하셨네요. 네. 토양에서 재배하는 거랑 거의 효율성이 별 차이가 없어서 일부러 땅에 있는 걸 굴치를 해가지고 에어포트로 옮겼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가장 강한 식물 중에 다섯 손가락 안에 뽑히는 식물이잖아요. 생명력은 일단 엄청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일 짜는 나무로도 알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잎도 차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먹긴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조경수로서도 역할도 훌륭한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저희 보고 왔지만 아카시아랑 되게 잘 어울리더라고요. 네, 색감이 잘 어울리죠. 보통 내한성은 어떤가요? 이론상으로는 한 영하 15도. 이게 지금 시중가로 얼마 정도 할까요? 3만 원? 네, 그럼 그거를 얼마짜리로 만들어 보실 예정인지? 8만 원까지. 네. 1년 안에 만들고도. 일단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품종이 정말 많잖아요. 150가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키우는 품종은 시프레시노인데 선택한 이유가 지금 현재 유럽에서도 분화로 내는 품종 중에 거의 한 90% 이상이 이걸로 출발을 하고 있죠. 모양을 잡기 가장 용이합니다. 모양을 잡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잎하고 잎 사이의 절간이라고 하는데 네. 다른 올리브 품종보다 절간이 좀 짧은 편이에요. 그러면 이제 분재용으로 커팅하기 가장 용이하다고 할 수 있죠. 보통 2월 말쯤에 저희는 가지치기를 들어갑니다. 원래는 지금 자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꽃하고 생육이 동시에 엄청 왕성할 때라 한번 이쯤에서 또 잘라주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가지를 다 잘라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게 전체 길이라고 보면 네. 보통 50%를 자른다고 하지만 60% 이상을 도려냅니다. 네, 전체 길이의 네네네네. 60%를 도려내라. 네네네네. 네. 자르는 부위는 이제 절간 사이를 자르는 것보다 이 이파리 쪽에서 자르는 게 좋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주지의 힘을 많이 눌러주는 거를 권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두 개 중에 주지는 얘가 주지거든요. 그래서 이 주지에 더 가지가 많이 달려있죠. 보면 다른 가지에 비해서 굵잖아요. 세력이 센 것들은 다른 가지에 비해서 훨씬 많이 잘라냅니다. 거의 이게 100이라고 보면 70에서 80을 잘라내거든요. 네. 주지 중에서도 마지막 위에 네. 주지라고 판단되는 놈을 굵기로 판단을 하고 다른 거보다는 좀 과도하게 잘라내는 게 좋고요. 얘네들은 자르면 약간 잎이 서는 성질을 갖고 있어서 이제 자르면 자연수용으로 보입니다. 처음부터 과도하게 자르는 건 좀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자르면 그 다음에 손을 댈 수가 없거든요. 보수적으로 한번 보고 모양을 한번 돌려보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 하면 이렇게 잘라버리는 거죠. 새로 나오는 가지가 형성된 것들은 세력을 죽여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영양생장을 억제를 시켰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이제 슈트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더 모양이 볼륨감이 더 잡힐 겁니다. 저희 농장은 한 1년에 5-6번 정도 커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그래도 못해도 한 3번 정도는 잡아야 될 거예요. 가을에도 한번 좀 많이 크거든요 얘네들이. 이제 건조하고 서늘한 온도에서 갑자기 성장을 확 커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때도 한번 커팅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주의할 점은 여름 7, 8, 9 이때는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좋고 제 경험에 의하면 이제 꽃눈을 날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해에 꽃이 잘 폈다가 그 다음해에는 꽃이 안 필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좀 기피하시고 10월쯤에 조금 더 손으로 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6년 이상 쓰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린존이라고 뜯어서 보면 장점이 다른 배양토랑 틀리게 약간 황토가 많이 섞여 있어요. 실제로 뿌리가 거의 없어서 죽어가던 걸 살렸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호환성이 좀 잘 맞는 흙이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멀티코트를 쓰는데요. 이것도 알비료라고 하죠. 알비료는 적정량이란 건 없어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라고 보면 되죠. 일반 소비자분들은 훨씬 많이 쓰셔도 돼요. 성장은 더 빨라진다고 볼 수 있죠. 이건 유기질 비료인데 프로파머스라는 거거든요.
올해부터 쓰기 시작했는데 효과가 멀티코트보다 조금 더 좋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냄새는 일반 비료랑 비슷합니다. 이건 뭐 얼마 정도 줘야 돼요? 많이 주면은 좀 해를 입는다고 알고 있어서 아주 소량 이렇게 이 정도 잡히는 수준에서 주는 거죠. 적게 줘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거를 추천을 하고 비료를 또 주는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성장과 동시에 비료를 식물들이 보통 흡수를 한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그 계절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줍니다. 2월 말쯤에 저희는 비료를 한번 세게 주고요. 아마 먹진 않을 거예요, 식물들이. 근데 미리 조금 약간 적응을 시켜놓고 4월 개화가 시작될 때는 일반 관리를 했던 것들보다 꽃은 조금 더 많이 달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생장이 또 한번 시작된다고 하는 시점이 있었잖아요, 가을. 그 서늘해질 때. 그때도 한 달 전에 한번 비료를 저희가 더 먹여요. 9월 말쯤. 저희는 실제로 생산 개수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좀 큰 일을 당할 뻔했었는데 4월에 뿌리가 약했던 올리브를 물을 좀 관리를 덜 했는데 거의 괴사 직전까지 다 갔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물을 아주 과하게 좀 줘봤는데 정상적으로 잘 자랐고 그 4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성장을 좀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러면 이제 물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서 자주 줘야 됩니다. 자주 많이 그렇게 줘도 과습에 취약하지 않아요. 그때 만약에 물을 적게 줘버리면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고이면 안 되잖아요. 고이지 않으려면 이제 그때는 용기가 중요하겠죠. 이걸로는 사실 좀 부족할 수 있겠어요. 계속 물을 많이 주면은. 그렇죠. 네. 네. 뭐 시설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에어포트 같은 것도 쓰거나 하거든요. 많이 줬을 때도 보호를 할 수 있는 화분이고 그리고 적게 줬을 때도 어느 정도 보습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용기인데 에어포트예요. 저희는 이제 단기간에 많이 키워야 되는 문제도 있고 왜냐하면 이제 이게 매출로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은 일단 당연히 빨라지고 다른 용기보다 잔뿌리 형성을 훨씬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물 관리를 특히나 여름에 취약하게 못했을 때도 보완을 많이 해줍니다. 보통 분갈이는 또 이렇게 끼웠을 때 지름이 보통 6cm 네. 반지름 한 3cm 이상 여유가 있는 상태에서 분갈이를 옮겨야 된다고 네. 흙을 이걸 높이를 너무 맞추면 물을 줄 때 안 좋아요. 빽빽하게 채워줘야 됩니다. 빽빽하게 여기 옆에 다 눌러주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물을 주는 게 좋겠죠. 아까 코트 같은 경우는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다고 하니까 저는 한 이 정도까지 뿌리거든요. 진짜 과하게 뿌려요. 이제 또 물을 바로 분갈이 한 다음에 주는 게 분갈이 효과를 조금 더 높이는 예, 상황인 것 같고 물 잘 새잖아요. 배수 일단 엄청 잘 되는데 에어포트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일단 생육 속도는 일반 화분보다 두 배에서 진짜 좀 과장되게 하면 세 배까지도 빨라질 수 있을 것 같고 노지에서 재배하는 수준만큼 크지 않을까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얼마 정도 기다리면 이제 8만원 짜리 되나? 이제 일반 분들은 1년 정도면 변해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또 에어포트다 보니까 물은 뭐 더 자주 줘도 무방하지 않을까 판단하거든요. 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댓글 달아주면 좀 답변 좀 해주시죠.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